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그러면요, 아, 목사님 신령해지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능력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없어요. 전부 보면 그것 팔아야 됩니다. 그거 사야 됩니다. 그거 돼야 됩니다. 전부 왜 기도는 다 그렇게 하면서 뭔 꼭 무슨 가난해야 무슨 신령한 것처럼, 물론 그것도 맞아. 그렇지만 그것이 꼭만 성경을 다 보라니까 특수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 땅에서도 다 아브라함이 뭐 복받아서 안 신령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요셉이 복을 받아서 안 신령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야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냐. 그래도 우리는 아멘이라니까. 그때 주님 뭐래.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땅에서 몇 배나 받고 백 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 오늘 여기서 이제 하나 점검하고 갑시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꼭 죄가 많아서 그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왜냐, 인간이라는 건 아침 안개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늘나라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점검, 그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을 네 가지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 가지십시오. 뭘로?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증거로 구원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게 가지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내 변화된 삶이 구원의 증거를 갖고 사십시오. 말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이래야지. 제가 천국 가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어? 제가 천국 가면 누가 지옥 가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증거를, 그것도 구원의 하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나는 구원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냐? 귀신들도 내가 구원받은 걸 증명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도? 응, 그렇지.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무당한테 가봐. 그래서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딸이 왜 왔대야? 이래야지. 내 새끼가 왜 교회 가서 앉아있냐? 이러면 왜 이 말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놀라지 마세요. 대제사장이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도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 제사장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게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분이요? 목사님이 몰라봤다 그 말이요. 또 대제사장은 총회장님이랴 이분이. 예. 그러니까 총회장이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총회장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목사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장로님들도 몰라보고 서기관들도 몰라보고 율법사도 몰라보고 바리새인도 몰라보고 다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게 있는데 귀신이요. 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왜 그러냐? 영은 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걱정은 전혀 필요 없는 걱정인데 내가 혼자 지나가는 생각으로 지금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총회장님이 맞이할 수 있으려나? 과연 목사님들이 맞이할 수 있으려나? 과연 장로님들이 맞이할 수 있으려나?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으려나? 한 번쯤은 체크를,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구나. 그냥 아이 장로가 설마 지옥 가겠냐? 아이 목사가 설마 그렇게 하지 말고. 속담이도 있잖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성경적 근거도 있잖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저 말이 있으니 저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보자 그 얘기요. 할렐루야. 자, 나는 오늘 여러분이 꼭 삶에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세도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80, 90년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놓으면 지금부터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어도 몇 년만 앉아있으면 된다. 에? 몇 년? 80년? 그럼 빵살의 감옥 같대야?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인데 에? 60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도 몇 년만 있으면 돼야 이제 아직까지 20, 30년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까짓거면 20, 30년만 버티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못 갈 거 뭐 감옥이면 어떻고 뭐 어떻고 그냥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얻어 터져. 40에 가만 말을 막 몇 대 까짓거 받아도 몇 대만 받으면 된다. 그 정도 됐어 수준이? 그런 사람이 뭔 걱정이겠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해. 근데 항상 역발상. 뭔 발상? 저는 항상 그 역발상을 잘해. 잘 들어요? 80, 90년 아무것도 아니요. 영혼이 중요해. 맞아. 그래서 이쪽을 위해 살지 마. 이쪽 살아야 돼. 뒤집어봐. 영혼 속에 80, 90년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무리 영혼을 뒤집어도 80, 90년의 육신의 삶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기르니까 별거 아니고 이건 없으니까 중요구나 이거.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육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영혼 속에 없어. 그러니까 육을 썼다는 이 80년이 그냥 객이다가 하늘나라만 가면 되는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고 80년에서 몇 년 안 남은 이 삶을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요. 천국 가면 더 좋은 생명과일은 먹고 생명수는 마시겠지만 밥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냐? 그 밥 있으면 그는 먹고 똥은 또 어디다 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는 밥이 맛있어서도 맛있고 입맛이 좋아서도 맛있지만 이런 사상 때문에 맛있어.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그래서 저는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사람이 80을 살면 8만 끼 먹고 90을 살면 9만 끼 먹어. 이제 저도 몇만 끼 안 남았어. 그래서 오늘 또 한 끼라도 더 맛있게 먹으려고 푸르푸지 또 가서 먹었다니까. 왜? 그냥 먹은 게 아니야. 우리는 감격하고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이제 오늘부터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도 할 때, 아이고, 씻었겠냐. 어떤 집은 설거지 기계도 있다더만 그런 거나 사주지. 그러지 말고, 오, 이 설거지.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거지. 그 대목만 한번 연극으로 해봐봐. 오지, 시작! 뭘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도 그래. 오,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뭐든지. 예. 딱 뭐만 받아놓으면. 구원만 받아놓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괜찮다. 아멘.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해결을 해놔야 된다. 구원부터.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길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 내가 아는 상식은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류가 이쪽으로 퍼져가는 게 하나 너무 신기한 게 보세요. 자, 창세기 46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70명이요. 누구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서 받았어요. 팥죽으로 샀어. 그랬더니 형이 맞아 죽게 생기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 가가지고 아주 아가씨가 이쁜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꼬셔보려고 그냥 7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그냥 또 이 외삼촌이 바꿔치기를 한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사기는 옛날에도 있었어. 아니, 사기 처먹을 게 따로 있지, 그래. 마누라를 바꾸는 게 있어. 근데 거기 또요, 성경을 깊이 보면 보통 재밌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이쁘단 말이야, 라헬이. 그러니까 옛날 남자나 지금 남자나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건 변함도 없어. 에? 에. 뿅 가가지고 막 그냥 7년을 수일처럼 했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했단 말이야, 밤에. 낮에 안 하고. 낮에 일 시켜먹으려고. 이러고 밤에 하는데. 그냥 막, 확, 이제 막 목욕을 하고 그냥 캐남 로션을 바르고. 안 와, 신부가. 와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조는데, 뭔가 외자가 막, 얼굴을 가리고 오는 거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그게 누군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오, 미스 라헬, I love you, come on, I miss you very, very long time. 그러니까, 불 끊어봐요? 하더니, 거기 불을 끄는 거요. 거기 평소에 당신 같지 않고 해가지고, 정말 황홀한 밤을 보냈어요. 7년 동안 연모했던 여인과의 그 하룻밤이 얼마나 정말 꿈같은 밤이었습니까? 너무 행복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눈 떠보니까 누구요? 레아요. 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바꿔치기 해가지고 또 7년을 봉사하고 갖고 마누라 4명을 얻고 어?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일해서 살림 기반 닦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아무것도 기라고 내가 얘기했죠? 순서를 보세요. 장가 가는데 14년을 쓰고 살림 기반 닦는데 6년을 씁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살림 기반 닦는 데다가 쓰느라고 장가를 늦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조건 결혼은 해놓고 그 다음부터 돈은 벌어야 되는 거요. 허허이. 왜? 총각은 돈 벌을 수도 없고 벌어봐야 푹돈이고. 그럼 그 다음에 아기가 늦어서 안 돼. 아기가 늦어서.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점점 좁아집니다. 왜 그러냐? 좋은 애들은 남자든 여자든 노총각 노처녀 될 때까지 누가 놔두지를 않습니다. 다 채가버리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뭘 고를 때 그냥 많이 있는 데서 골라야지. 다 고르고 난 다음에 고르니.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연애가 안 됩니다. 연애라는 건 어렸을 때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해야 되지. 30 넘으면 정신이 또리또리 돼가지고 잘 안 돼. 왜냐? 30이 넘어서 나를 뿅 가게 할 사람은 이미 다 갔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잘 들으세요. 여자는 23살에서 7살 사이에 가세요. 여자는 무조건 23에서 7살 사이에 가시고 남자는 25에서 30 안에 가세요. 남자 30 넘으면 안 되고 여자는 27살 넘으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너무 모르는 게 남자는 자기 나이 생각 안 해요. 할아버지도 아가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심각한 게 뭐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불보듯 나라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 에. 가정적으로도 우리 때 6남매 뒀잖아요. 자식들이 10만 원씩만 내면 60만 원 못 와서 부모님 줬어. 쉽잖아. 부담도 없고. 이제 하나 나봐. 걔가 60만 원 무슨 수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효도 못 옵니다. 힘들어서. 두 번째, 국가적으로도 많은 6명이 내는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지 한 명이 내는 세금으로 연금 못 주지요. 지금 여러분 그게 안 와닿습니까? 지금 공무원이건 군인이건 지금 연금 받는 게요. 내가 볼 때 옛날에는 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았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줬는데 부담 없이. 이제는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대상자는 많아지고 이거 벌써 계산이 안 나오냐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죽지도 아니오. 계속 97살까지 산대니까 그냥. 그러니까 연금 받는 기간이 각자 막 확확 늘어나니까 이걸
빨리빨리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이게 부담이 적어지는데 갈수록 애는 없어지고 세금 낼 사람 없어지고 저 연금 그냥 나라 어려워지는 게 불부듯 뻔하지 않겠어? 그래서 오늘 꼭 부탁드리는데 은혜 받은 기념으로 하나씩 오늘 밤에 만듭시다. 그러니까 80, 90년만 살면 영원히 천국 간다는 말도 100% 맞지만 80, 90년이 영원 속에 없는 삶이니까 이것도 귀하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 하나 잘해갖고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냐? 얘라 씨, 애기를 낳아도 내 자손들 가지고 국가도 만들겠구나. 몇 년만 주면? 430년만 주면. 이해가 되죠? 응, 이해가 되죠? 이게 자식으로 번성을 하는 겁니다. 하, 근데 이게 신약에 가니까 너무 재밌는 게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가만 감수봐. 아까도 몇 명을 했다고 그랬어? 이번에도. 근데 이거는 요거는 70명을 뭐 나가지고 했어? 애기를 나가지고. 여기는 뭐 해가지고? 전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표어가 나왔어.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써붙여놨어. 표어야 표어.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그러니까 교인이 둘로 쫙 나눠지는데 애 낳는 교인, 전도하는 교인. 네, 그러니까 이 70명이 은혜 받으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70명이 은혜 받아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기 이만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뭐가 안 되겠냐 이 말이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뭔 연구는 안 해보겠습니까? 내가 별 연구 다 해보지? 내가 혼자 개척을 했어. 갖고 1년에 한 명을 전도했어. 갖고 이제 1년 지나면 몇 명 돼? 두 명 되지. 1년에 한 명 했으니까. 그 두 명이 또 1년에 한 명씩 했어. 2년 지나면 몇 명 돼? 네 명. 그 네 명이 또 1년에 한 명을 했어. 3년 지나면 몇 명 돼? 8명. 그 8명이 또 1년에 한 명이 있어. 4년 지나면 몇 명 돼? 16명. 그런 식으로 27년을 하면 몇 명쯤 될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6,710만 명입니다. 안 놀래요? 왜 발 없는 말이 천리가냐? 21, 2, 4, 8,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27단계만 가면 6,710만 명이 소문이 퍼지는 거야. 아니 김정일 위원장이 말이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세상에 통일을 시키기로 해버렸대야. 내가 이렇게 소문을 한 사람이 냈어. 갖고 이제 한 사람이 두 명이 알았어. 두 명이 네 명이 이렇게 갖고 27단계만 가면은 남북한 인구가 다 안다 그 말이요. 이제 왜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34년을 하면 몇인 줄 아세요? 85억이야. 내가요, 에이씨, 개척을 새로 해가지고 그 대신 우리 교회는 표가 딱 하나요.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교회. 딱 그것만 하나요. 그냥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교회. 그러면 27년만 지나면 여러분도 다 우리 교인이요. 1년에 한 명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 27단계 가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잘 봐봐요.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원으로 만날 때는 두 명이 만났어. 예? 예. 김씨하고 양씨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됐어? 아홉이 됐죠? 그 일곱 자식이 커서 다 하나씩 데려왔어요. 몇 됐어요? 14에다가 16. 갖고 그 일곱 자식이 또 다 둘씩 났어요. 몇 됐어요? 에? 14, 14, 28, 30. 갖고 그 자식이 또 커서 또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뭐 전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못 키우면 그냥 자식만 해도 지금 개척교회예요. 와 닿습니까? 야, 이 애 낳는 것이 이거. 시간만 주면 이게 어마어마해지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구약은 자식으로 번성해갖고 신약은 전도로 번성해갔으니 70명 갖고 안 되면 더 줄여봐. 12명. 12명 갖고 안 되면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겉줄이면 예수님 한 명 예수님 혼자 3명, 12명, 70명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니 오늘 여러분이 한 명이 변화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어서 오늘 여러분부터 이쪽으로 시작을 하든 이쪽으로 시작하든 양쪽으로 다 하든 그냥 한쪽은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오오오오 박수 박수 그래. 네. 자 성경적 근거를 대드릴게요. 이삭이 부인이 누구요? 리브가. 갖고 이제 결혼을 했어. 늦게 아기를 낳았어. 갖고 이제 뱃속에 뭐가 배버렸어? 쌍둥이가. 갖고 뱃속에서부터 뭐해? 여자는 그래야 돼. 싸우는지 노는지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어? 등신 같은 여자는 아이고 우리 애들이 잘 노네. 그게 노는 게 아니고 지금 싸우는 거다. 어.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아? 뱃속에 있는 것도 성질은 다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뭘 알아? 다 알아.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다 알아. 그놈이 죄를 지키기도 하고 그놈이 싸우기도 하고 그놈이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뱃속에서 싸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뱃속에서 싸우니 얘들이 어찌 될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지금 뱃속에 뭐 들었는데? 깐난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래? 국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애기를 보면서 수백 년 후를 내다보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좀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애가 걸어가면 애기가 가는구나. 그러지 말고 국가가 가는구나. 애가 뭔가 속색이면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국가가 왜 이러시나이까. 성경적 관점을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긍정적 관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훌륭하게 될 아들을 경동아 너 이놈 새끼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나는 지금도 귓밥하면 새겨져 있어. 너 그렇게 공부하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에?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여기 밥 사줄 사람 수두룩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나를 밥을 사주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밥 먹고 사는 걸 걱정했을까요? 나를 너무 내다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돌아가셨어요. 나는 철들어서 공부했어요. 철들어서. 철없을 때는 안 하고.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더만 알고 보니까 공부 유전자를 아버지가 많이 안 물려줘가지고. 근데 우리 앞집 사는 애는 그냥 자식은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애가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뭐 다수 맞았다나 어땠다나. 아 그러면 조용히 집안일을 집안에서 해결을 하지 뭐라고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걔는 다수 맞았대야. 근데 우리 경동이는 아주 균형감각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또 걔가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고 계속 그랬는데 가만히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고 뭐 걔가 엄청 잘 됐냐면 그것도 아니요. 물론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자식을 보는 관점을 조금 널리 긍정적으로. 아멘? 어, 그럼 그럼. 오늘날 우리 아버님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흐뭇할까. 그죠? 그잖아. 어.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부정적이라서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아들을 몰라고 그 옛날에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해. 내가 왜 이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꼭 우리 아버지 같지 않냐 그 얘기요. 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있고 뭔 사람이 있다 이거요. 영의 사람이. 그런데 이 육과 이쪽은 육이죠. 육, 육. 이쪽은 뭐고? 영. 이 육과 영의 관계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이가 육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육신이야. 근데 세상 사람도 알기는 다 알아. 그냥 먹을 때 보면 아휴, 이 썩을 놈의 육신. 그리워, 썩을 놈의 육신이요. 그냥 썩을 거니까. 어? 그냥 썩을 놈의 육신이요. 이렇게 알기는 다 알아보면. 근데 육신은 썩지만 그 안에 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왜 영은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육만 막 매달려 사냐, 그 말이야. 요즘에 보면 막 난리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막 이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뭐 얼마나. 막 그냥 뭐를 하고 막 뭐를 하고 난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게 신경 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영원한 영은 준비를 안 해놓고 이것만 하지 말자. 이거를 해놓고 이거를 해야지. 천국은 가게 해놓고 육신도 관리를 해야지. 영혼은 지옥 가게 생긴데 육신만 뭐. 전에 그 영어 선생님 삼위일체 영어를 써서 돈 많이 버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육 이거 별거 아니요. 영이 중요하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육신에만 신경 쓰지 말고 뭐에도? 영에도. 내 영에 신경을 써라. 내 영이 구원받아.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막 건강해보자고 별별 걸 다 하고 그 영어 자르는 그분이 안현필 씨예요. 안현필 씨. 그때 삼위일체는 전부 안현필 삼위일체 그걸로 다 공부했잖아요. 그 양반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돈은 벌었는데 빌딩 종로에 빌딩 사고 부자인데 아파버렸어요. 이제 갈등을 느낀 거야. 돈을 붙들고 죽냐. 돈을 쓰고 사냐. 그다음 그냥 다 놓고 산 속에 들어가서 건강 박사가 돼서 내려왔어요. 돈은 다 날렸어. 그러니까 두 개 갖기가 쉽지 않은 거야. 돈 갖고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돈 없고 건강 잃었다가 건강 찾고 돈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영어 선생이 건강 선생이 됐어. 얼마나 건강을 강의를 잘하는지 의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강의할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했어. 그래서 이제 맨날 그분은 강의 때 내가 그분이 쓴 책은 다 사서 읽어봤으니까 막 자랑하더라고. 나는 120살까지는 너끈히 살을 거라고. 나도 그냥 뭐 그냥 훌륭하다 그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어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사고 나셨대요. 아,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건강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저 막 헬스에 가서 이드박근 활백근 흉백근 막 근데 그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구 겉뛰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탈의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또 조심스럽네 또. 해석을 잘해야 돼. 눈알 빼라. 왜요? 성경에 뭐라다 해? 범죄하는 게 내가 이거 잘못 봤다 오늘 이거 빼라. 그냥 한 눈으로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이쪽도 잘 보면 이것도 빼? 그러면 손 잡으면 잘라? 그러면 생각을 하면 골 빼? 그럼 뭐가 천국 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단 되는 거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대로 한다고 그게 해야 돼. 그대로 했다고 성경적이 아니라니까. 이 성경의 저 말의 의미가 손을 자르는 마음으로 죄짓지 말거라. 눈을 빼는 심정으로 죄짓지 말거라.
이리 하지. 야, 눈 빼라. 왜요, 아버지? 내가 오늘 못 볼 걸 봤다. 야, 톱 가져와. 왜? 다리 잘라라. 왜요? 내가 오늘 가면 안 될 때 같다, 내가. 아니, 그러면 뭐가, 아니, 그러면 마음으로 죄지면 심장 도려낼 거야?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너 이 지체로 죄의 병기로 쓰지 마라. 아멘? 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자, 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 속에서 놀라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온다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속에 들어와서 이놈은 병을 일으킵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육신을 괴롭혀서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놈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능을 모르고 쓰지를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에게는 다 권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남 기도해서 고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내 거나 해결하고 살자고. 누구 거나? 내 거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 있는 권세를 주님이 다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저 구절을 그대로만 좀 순종을 해봅시다. 간단하지만. 마가복음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만 그냥 원래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제가 어떻게든지 깎아줘 볼게. 그냥 익산시에 다니며 익산 시민한테 뭘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믿지 않음이 정죄를 스스로 자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을 왜 네가 안 믿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 말이에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첫 번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를 쫓아내라. 왜냐 저놈이 오늘도 우리 행복과 건강과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저놈이 쓰는 방법은 사망파를 쏴대는 거야. 사망파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망파가 계속 오고 있으면 아 이거 악한 것이 역사구나 깨달으라 그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보낸 사망파 선악과를 먹어라 눈탱이가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뭔 파요? 사망파. 너는 그건 먹지 마라. 그거는 뭔 파고? 생명파. 다만 내가 어느 걸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가인한테 아벨을 패죽여라. 그게 뭔 파요? 사망파. 그게 뭘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가룟유다에게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라. 뭔 파요? 사망파. 전부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망파가 계속 오고 있으면 악한 것 역사구나 깨달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꼭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꼭 사모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방언은 확실하잖아.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저 뱀이라는 게 마귀 새끼잖아. 그놈을 집는 권세를.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얼마나 감사해. 그죠? 에. 봐봐요. 다 그만두고 엄마 손? 그 봐. 엄마 손은 약손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거기다 기도하는 손은 능력의 약손. 쥐가 새끼를 여섯 마리를 낳았어요. 가지고 이제 젖을 여섯 마리를 먹였어. 새끼가 자지요. 왜 자냐? 자면서 큽니다. 모든 동물은 잘 때 크는 거예요. 이럴 때 크고 운동할 때 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키 큰 애들이 보면 잠이 많아. 뭐 하느라고? 크느라고. 거기다 대고 멍청한 돼지 같은 놈이 잠만 잔다고. 아, 좀 뭘 알고 좀 얘기 좀 해. 아, 틀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 커서 공부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혼났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190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작겠어. 그놈 크느라고.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 그래갖고 이제 잘 때 엄마 쥐가 핥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초것이 왜 핥아주지 하다가 세 마리는 핥아주게 놔두고 세 마리는 떼어놨어. 그러니까 젖은 똑같이 먹었어. 그리고 핥아주는 것만 나눠놨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핥아주는 쥐가 잘 크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건 영양과 상관없는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핥아준 쥐는 건강하게 쭉쭉 크고 안 핥아준 건 비실비실하고 갖고 이제 다 컸어. 이 여섯 마리를 미로 있죠. 쥐 미로 가다 맥히고 가다 맥히고 저 끝에다 먹이려 놓고 푹 풀어놨어. 핥아준 쥐는 가다 맥히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먹고 있는 거야. 안 핥아준 쥐는 가다가 맥히니까 그 다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못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 쥐 뇌를 쪼개봤어. 그랬더니 핥아준 쥐는 신경세포가 꽉 쩔어서 발달을 했고 안 핥아준 쥐는 신경세포가 엉성생 머리가 돌지를 않는 거야.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은 핥아줘라. 그 핥아주는 걸 사람으로 말하자면 뭐라 그래? 스킨십이라고 그래. 스킨십. 오늘부터 꼭 애들을요 학교 갔다 오면요 그냥 놔두지 말. 아이고 내 새끼 공부 잘했어. 엄마는 우리 아들을 사랑해. 우리 딸 사랑 꼭은 해주세요. 남편이 오면 아이고 세상에 여보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꼭 좀 해줘. 응? 아이고 세상에 여보 사랑해. 에? 그게 스킨십이 스킨십. 자 이걸 이제 의학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상하게 그 산부인과 애들이 건강하게 빨리 퇴원하는 거야. 한두 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게 연구 대상이 됐어. 왜 저 병원 애들이 빨리 자라서 나서 퇴원하는가 알아냈어. 간호사들이 애기를 그렇게 스킨십을 아이고 이뻐라 빨리 커서 엄마한테 가야지 아이고 우리 애기 이뻐라. 그 스킨십이 성장과 치료와 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 논문이 발표가 된 거야. 그걸 딱 보고 병원장이 열받았어. 집하! 오늘부터 애들 주물러 이 새끼들아. 스킨십인 마 건강에 좋고 주물러! 명령을 했어. 근데 이상한 것은 주물르는데 애들이 더 안 커. 더 병이 안 났고 더 치료. 왜 그러냐? 또 연구 대상이 됐어. 보러 보니까 스킨십은 하는데 좀 달라. 빨리빨리 커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원장님한테 혼났어 이 새끼야. 빨리빨리 좀 먹고 커봐, 이 썩을놈 새끼야. 애가 막 경기를 하는 거. 그것도 알아냈어. 아하, 스킨십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사랑의 스킨십이 좋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식을 하든 모르든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지. 그걸 못 느끼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삶을. 나는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잖아요. 막 교회에서 처리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려서 그런지 하나님이 환상도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는 어리잖아. 깐난 애기를 주님이 확 이렇게 품어가지고. 품어가지고 가슴에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듯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나는 다 내가 느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 내가.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